우리 집 문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놈이 내 동생을 죽인 범인이라고요. 강주환 씨가 음독하는 걸 봤단 말이죠. 다른 대로 말해. 누구야? 누가 우리 아버지한테 먹였어? 이건 분명 살인미수입니다. 아버지가 진실을 밝힐까봐 아버지 입을 틀어 막은 거라고요. 죄 없는 사람 네 멋대로 범인으로 몰지 마. 아버지를 좀 지켜줘. 아무도 믿지 말고 아버지한테 한시도 눈을 떼지 말아줘. 그 빅그리에 의해서 진실을 밝히기라도 하면 우리 끝장이야. 적당한 파트너를 붙여서 홍콩에 가다뇨? 잘 생각해봐. 당신 눈 떠야 돼. 우리 도윤이 위해서 장창하게 버텨야 돼. 무슨 일인데 아빠를 기니 보제?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보여줄까? 뭔데? 오빠, 실은 강도윤 씨 보고 아까 낮에 가져온 건데요. 이거 내 사진 아니야? 누가 이런 걸 찍었지? 그만. 2월 23일이면 아빠 홍콩 출장 간 날 아니야? 아빠, 저 딱 3분만 아빠 딸 아닌 검사로서 여쭤봐도 돼요? 그 전에 이걸 어디서 어떻게 입수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죠, 검사님? 이 사진 강시보가 가져왔고요. 강시보는 익명의 누군가로부터 우편으로 받았대요. 익명? 익명으로 이 사진을 받았다고? 사진 속 아가씨가 강시보 동생이에요. 그 피해자. 뭐라고? 이럴 수가. 어디까지 가냐고 묻길래 황당해서 웃었거든. 아주 밝고 명랑한 아가씨였는데 어쩌다가. 어디까지 가세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 이날 처음 보신 거죠? 당연하지. 당연히 처음 봤지. 아빠 공적인 업무로 출장 가실 땐 1등석 안 타시잖아요. 어. 약속이 갑자기 조찬으로 바뀌는 바람에 부랴부랴 출발하느라 할 수 없이 1등석을 탔지. 다 만석이라서. 마이클 장이 홍 대표한테 적당한 파트너 찾아서 홍콩에 보내달라고 하던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거 어쩌지? 홍 대표와 마이클 사이의 일은 아빠가 모르겠는데? 죄송해요, 아빠. 아니야, 아니야. 이 담당 검사 입장에서 이런 사진을 보면 의문이 생기는 거야. 당연하지. 아빠, 이건 아빠 음해하는 사람이 강시보한테 일부러 보낸 게 분명해요. 누구 집히는 사람 없으세요? 글쎄. 나란 일을 하다 보면 피치 못하게 적을 만들 수도 있지만 도대체 누가 이런 걸. 워낙에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이잖아요. 네티즌들이 숨어있는 스폰서를 찾는다고 난린데 자칫 이 사진이 인터넷에 떴다가나.
이건 아빠의 의도적으로 이 사건에 엮으려는 수작이 분명해요. 걱정하지 마. 아빠 괜찮으니까. 정말 지피는 사람 없으세요? 아빠 괜찮대도 죄가 없는데 뭐가 걱정이야? 아, 조심하세요 아빠. 저 아빠 없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럼 잘 알지. 아빠도 우리 딸 없으면 못 살아. 강주아 씨, 제 말 들리세요? 제 말 들리시면 눈 좀 감아보세요. 여보, 도현아 아버지? 형, 나야, 나 주동이. 나 알아보겠어? 어? 아버지, 저예요. 아버지 아들 도현이에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가 우리들을 알아보세요. 식구들을 알아보신다고요. 강주아 씨, 제 말 들리시면 제 손 좀 잡아보세요. 예? 저 회복 불능 상태는 아닙니다만 경과를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경과를 더 지켜보다뇨? 동공 반사도 정상이고 뇌파도 있으니 좀 더 기다려보시죠. 현재로선 환자의 상태가 어찌 될지 저희도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니, 치료를 어떻게 했길래 환자가 살아나는 둥 마는 둥해요. 예? 기다려봐요. 예측하기 어려워요. 아, 젠장 그런 말은 나도 하겠네. 그만해 삼촌. 이렇게 눈이라도 뜨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보, 애썼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월월 떠났을 길을 죽을 힘을 다해 돌아올 거지. 우리 도인이 살인자 아들 안 만들려고. 도인아, 네 아버지 너무 잘하시지 않냐? 네, 맞아요, 맞아요. 아야, 우리 아들 나는 이렇게 멀쩡한데 형이 왜 이 모양이야? 언능 일어나요. 일어나서 나 좀 펴줘요. 막 두들겨 빼줘! 경아! 아유, 나. 분명, 그날 내가 홍콩 간 걸 아는 놈인데. 고생했는데 출장 한번 가야지, 성우자. 쌤, 간밤에 홍콩 갔다 왔다면서. 국장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누굴까? 누가 내 등 뒤에서 칼을 가는 거지? 이렇게 아침 일찍 어쩐 일이십니까, 국장님? 출근을 하는데 어찌나 아침 햇살이 좋던지. 홍 대표하고 차 한잔 하고 싶어서 왔어요.
하실 말씀이 있어서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국장님같이 바쁘신 분이 그저 절 보러 오실 리는 만무하죠. 햇살 때문이라고 핑계라도 대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홍 대표, 내가 그 아이와 홍콩행 비행기에 탄 모습이 사진에 찍혔어요. 사진이 찍혔다고요? 1등석에서 어떻게 그런 사진이 찍힌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국장님이 그 아이와 홍콩에 가신 걸 아는 사람은 저와 박 변호사님밖에 없는데. 잠깐만요. 어제 장 대표가 사검사 앞에서 홍콩 출장 얘기를 꺼내던데. 이래도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사검사가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걱정입니다. 하필 사검사 앞에서 그런 얘기를 꺼내길래 저도 몹시 난처했었거든요. 국장님, 그렇지 않아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문재우 계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버님이?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죠? 저야 바른 대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국장님의 차명 계좌라고 답변 드렸습니다. 이건 우리 조부께서 받으신 건국훈장 독립장이고, 저건 부친께서 받으신 청조건종훈장이고, 아마 장 대표도 우리 집안 얘기를 들었을 게야. 한미 관계가 삐걱될 때마다 양국 관계를 원만하게 풀어오신 명문가라고 들었습니다. 일평생 가문에 누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지나고 보니 그게 곧 애국이더라니까. 총리님 가문의 명운이야말로 코리아의 국운이죠. 그래서 얘긴데, 장 대표가 건드릴 뻔 했다던 그 문재호 계좌, 그게 얼마 전에 우리 손녀딸이 부탁한 살인사건과 연루된 계좌인가? 아유, 어쩌죠? 급한 전화 같은데. 요즘엔 이 전화가 상좌라니까. 받아요, 어서. 네. 여보세요? 마이클, 지금 어디야?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인데요? 나 지금 미스터 킹하고 미팅 중인데. 장인 어른하고? 아버님이 분명 문재호 계좌에 대해서 물으실 거야. 그 계좌가 내 차명 계좌란 걸 눈치채셨거든. 천리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막 그 얘기하던 참이었어요. 문재호 계좌가 사검이 조사하는 살인사건과 관계 있냐고 묻던데. 마이클, 사실대로 말씀드려. 그 준아이 스폰서가 나였다고. 쌤 스폰서였어요? 아, 그래서 쌤이 서검이 할까봐 기를 쓰고 막은 거구나. 따님께서 실망할까봐. 마이클, 부탁이야. 사실 그대로만 말씀드려줘. 우리 이래가 문재호 계좌가 내 차명 계좌라는 걸 알아선 절대 안 돼. 그래야 아버님도 그 계좌에 대해서 이리한테 함구하실 거야. 오케이. 그럼 나한텐 뭐 해줄 건데? 뭐라고? 아, 원래 쌤 말 잘 들으면 뭐 이렇게 상 같은 거 주는 거 아닌가? 참 잘했어요. 그래. 원하는 게 뭔데?
신주 할인 발행. 개새끼가, 이 새끼가 날 갖고 놀아? 대한민국 관료를 뭘로 보고? 샘. 여보세요. 마이클, 한민은행 주식을 할인해서 발행하면 내가 매국노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 아, 그래. 그건 안 되겠다. 장차 경제기획부 장관감으로 거론되는 쌤이 매국노 소리 들으면 안 되지. 오케이. 그럼 쌤은 빠져. 나도 바쁘니까 서검한테 직접 물어보라고 해야겠네. 그게 낫겠다, 그지? 끊어요. 잠깐, 마이클! 마이클! 신주 할인 발행. 콜? 그래. 콜. I love you, Sam. 너지? 네가 미스터 킹한테 말해준 거지? 문재호가 쌤의 차명계좌라고. 먼저 물으시니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답할 수밖에?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때는 이때다 싶었겠지. 잊었어. 넌 내가 한민을 샀다가 되팔고 한국을 떠나면 그때 움직이라니까. 물론입니다. 16년을 기다렸는데 그깟 몇 달, 몇 년을 더 못 기다리겠습니까? 잘 알면서 왜 자꾸 꿈틀대는데? 16년 전 내가 왜 너를 스카웃했는지 알아? 니네 아버지 회사가 우리 팍스 코리아로 넘어왔다며 돌려달라고 생떼를 썼을 때, 그때 네 눈에서 분노를 봤기 때문이야. 근데 그 분노 내가 돈 주고 샀잖아. 누가 널 먹이고 재우고 입혔는지, 누가 널 원수인 김재갑의 최측근으로 만들었는지 벌써 잊었니? 네 분노는 내가 터뜨리려고 할 때 터뜨려. 알았어? 알겠습니다.